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 아도르노의 생에 관하여 공허와 무기력, 불안과 공포의 통제 불능 상태를 우리는 우울이라 부릅니다. 우울은 현대인들의 핵심 질병이죠. 우울에서 비껴 살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세계를 부정하고 제 존재까지 미워하곤 하죠. 그러나 우울의 그 부정성이 철학의 소재라 믿고 현대사회의 단면을 창의적으로 돋바보며 작품으로 승화시킨 철학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철학을 주저해낸 테오도르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는 1903년 9월 11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외동 아들로 태어납니다. 작고 말랐지만 강단 있는 사람으로 불리던 아버지 오스카르 비젠 그룬트는 유대인이었으며 잘나가는 주류 상인이었죠. 다만 아도르노의 생에 아버지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비젠 그룬트라는 아버지의 성이 아닌 아도르노라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 연유죠. 유년기 아도르노의 집안에는 풍요로운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보가 널려 있었고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와 포근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도르노는 천상의 세계를 체험하며 자랐죠. 더구나 어머니 마리아 아도르노는 궁정 오페라 가수였고 독신으로 살며 오직 아도르노만을 챙겼던 이모 아가테는 당대 유명한 성악가였던 아델리나 파티의 반주자였습니다. 아도르노는 음악에서 세계를 가늠했고 음악으로 자신을 세우며 자랐습니다.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재단된 음악의 세계는 날카롭고 예민한 아도르노의 언어의 재료가 되었죠. 변화의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속도의 세계 속에선 생을 그나마 긍정하고 살아가려면 곱고 따사로운 기억의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아도르노에게는 유년 시절의 음악적 풍요가 우울한 자신을 지켜주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꺼이 아끼고 싶고 나를 기꺼이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기억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의 틈새를 만들고 이 틈새를 통해 타인의 고통이 내 자신의 아픔처럼 감각되는 감수성이 출현할 수 있기에 재차 강조하지만 유년 시절의 풍요는 존재의 파멸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아도르노는 돈을 벌거나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도르노는 일찍이 음악가의 꿈을 품었으나 건축가이자 철학자인 지크프리트 크라카워를 만나며 철학의 매력을 느낍니다. 크라카워와 아도르노는 수년간 토요일 오후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강독하죠.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로 흘러들어가고 칸트 이후의 철학은 칸트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이 철학도에게는 상식입니다. 공부의 맛을 알게 된 아도르노는 최우수 성적으로 카이저 빌헬름 인문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뒤 1921년 18세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간 아도르노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음악에 퐁당 빠지는데 이때 운명의 동반자 호르크하이머를 만나게 되죠. 호르크하이머는 아도르노를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잠깐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를 짚고 갑니다. 흔히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불리죠. 애초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는 특별한 사상적 위치나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으나 호르크하이머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막스와 프로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파로 자리합니다. 프롬, 벤야민, 마르크제도 함께 활동했으나 좁은 의미에서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의 핵심 인물은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레벤탈, 폴로크로 한정하죠. 아도르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입성하면서 연구소의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그가 없었으면 나의 독자적 생존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마르크제가 고백할 정도였죠.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 뒤인 터라 지식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했던 탓에 아도르노는 밥벌이를 스스로 구축할 방도로 자신에게 익숙한 음악을 통해 글쓰기의 단독적인 지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회화에서 입체파, 직물주의, 표현주의 등의 형식 실험을 감행했듯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식 실험이 일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는 음악 비평 활동에 매진하죠. 쉔베르크의 무조 음악에 대한 독특한 비평 이론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아도르노는 음악이야말로 이성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경지이며 음악은 서구 문명을 긴장시키는 비판 가능성이자 시각 중심의 문화에 대한 대립이며 변주법적 운동을 야기하는 소재라고 주장하죠. 부정성이 가능성의 잠재력이고 우울은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의 부정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 편을 기대하시길. 겨우겨우 음악 비평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던 청년 아도르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나치가 집권했던 것이죠. 유태인이었던 아도르노는 망명을 결심합니다. 더러운 세계에서 철학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풍요롭던 유년 시절과 달리 타지 생활은 아도르노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간 아도르노는 이득을 위해 돌진하는 속물의 사회를 정면으로 보았고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의 고루한 기계론적 지식인 사회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절규와 한탄에 머물지 않고 그 천박한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쓴 계몽의 변증법과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이라는 부제가 딸린 미니마 모날리아가 그것이죠. 미국에서의 경험은 아도르노가 평생 양적 연구 방법의 사약을 경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경멸의 대척점에서 아도르노는 힘 음악 철학을 썼고 이 책은 동료 호로카마에게 이런 찬사를 얻죠. 살면서 황홀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원고를 읽으면서입니다. 호르카이머와 함께 아도르노 철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또 한 명의 철학자는 벤야민입니다. 1940년 벤야민은 망명 중 자살하게 되고 아도르노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하죠. 철학 최고의 것, 철학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상실되었다. 벤야민은 논문의 형식을 외도한 글쓰기를 통해 아도르노 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벤야민의 책 일반 통행로와 아도르노의 책 미니마 모날리아를 동시에 읽으시면 바로 감각할 수 있죠. 벤야민이 죽고 아도르노는 더욱더 철학에 집중합니다. 벤야민의 목까지 자신이 감당하고 싶었던 욕망이죠. 벤야민이 보들레르의 시와 끌레의 회화에서 세계를 비판적으로 톱바보았듯 아도르노는 쉔베르크와 바그너의 음악에서 시대를 비판하는 것 자체로 미래를 역설하죠. 물질 문명이 생산해낸 존재의 우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철학 수립이 상처받은 아도르노의 마지막 승부수였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도르노는 젊은 학생들의 지지에 힘입어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로 돌아옵니다. 수장이 돼 대학의 정책과 연구 대상들을 책임지죠. 그러나 아도르노는 미국에서 체험했던 그 천박함을 독일에서도 느끼고는 동반자 크라카오에게 여기서도 역시 살아있다는 생각을 실감할 수 없다는 편지까지 보냅니다. 청춘들의 조급한 열정이 예리하게 다뤄야 할 철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앞날의 어둠을 본 아도르노는 지쳐갔고 학생들과의 관계는 요원해집니다. 1968년 유럽 전역에 혁명이 터지자 아도르노는 진보적 지식인에게 변절한 철학자라는 오명을 받고 젊은 학생들에겐 악평을 받습니다. 한 여학생이 아도르노는 죽었다라고 적가슴에 쓰고 강의실에서 아도르노에게 보이는 만행까지 일어나죠. 이 사건은 아도르노를 모함코자 본받고 실행한 연출이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전쟁 때보다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경멸이었죠. 이 사건의 계기로 아도르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사건이 벌어진 넉 달 후 66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스위스로 휴식을 취하러 갔던 아도르노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죠. 천박한 세계가 예리한 철학자를 죽인 셈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부유해도 문화가 천박하고 낡았으면 그 사회는 타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도르노의 생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가 얼마나 갈 수 있냐보다 중요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이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 풍요의 만끽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죠. 아도르노는 세계의 상처를 마치 제 상처처럼 마주한 철학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예리해지듯 상처의 부정성은 세계를 더 깊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아도르노의 생과 철학은 우울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더 예민해질 것을 종용합니다. 만사가 안 좋은 곳에서는 최악의 상태를 아는 것이 분명 유익할 것이며 삶이 살아있지 않다고 알 수 있을 때 다른 층의 존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깊이 슬퍼도 많이 아파도 포기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입니다. 아도르노가 미니마 모날리에 서두에 박아둔 이 문장을 의미하며 부정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일상이 되길 소원합니다. 슬픈 학문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철학의 본원적인 용무로 인정되었으나 철학의 방법론으로 변질된 이후 지성의 냉대를 받거나 자의적 경구에 머물다가 끝내는 잊혀지게 된 영역, 즉 올바른 삶의 이론에 관한 것이다. 올바른 삶을 위해 슬픈 학문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 Paper Renaissance.